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 지난주에인가? 제가 따님 그 상담할 때 옆에 계셨었죠. 그 어머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그 옆에 앉아서 들으시면서 그래,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날? 그때 제가 좀 궁금했었던 부분도 같이 이제 우리 딸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같이 옆에 들으면서 제가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딸이 확실히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직접 이제 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뭐그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그 이제 교수님 말씀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또그 이후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좀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들도 이제 볼수 있어서, 아, 예. 그래요? 저는 되게 저하고 상담하고 감사해서. 나서 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한 일주일 사이에 따님한테 어떤 변화가 좀 있어요? 네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그 당시가 아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우울 시기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은 뭐 어쨌든 뭐예 이제 예 그런 그 자기 어떤 공격적인 생각들이 아직 지금은 다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병원에 가서도 이제 그 이제 약도 좀 줄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네요. 그래, 이제 오늘 어머님께서 저하고 상담하시고 싶으신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을 상담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우리 딸이 제가 한 이게 병이 발병한 지가 한 4년이 됐거든요. 이게 4년이 돼서 이제 저는 우리 딸이 이렇게 마음이 아팠었구나. 저랑 지금 자라오는 환경에서 이렇게 그런 거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너무 너무 잘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3월 모의고사 때그 이제 공황이 오면서 그 시험지가 하얗게 백지로 보이면서 공황이 오면서 병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지난번처럼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병원에서 제가 그 생활처럼 이제 하루하루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제 기록을 한 거를 제가 이제 보여줘서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얘 마음을 제가 읽었거든요.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 얘가 나름 저 다른 주변에서 보기에는 정말로 사이좋은 모녀로밖에 이렇게 안 봤었고 다 부러워했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나 힘들었구나 정말 저는 몰랐고 이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저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살한다고 해서 살면서 처음 들었을 때는 많이 이제 처음에는 억울도 하고 이랬지만 이제 얘 입장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얘가 조금 많이 이해가 되고 안쓰럽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모닝커피도 매일 가면서 얘기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럴 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마 몰라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할수 있었던 거는 선생님의 그 강의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강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어떨 때는 정말 진심에서 나와서 얘한테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그 변하는 모습이 사실 저도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버이날 같을 때는 엄마 감사하다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식사도 좀 차려주고 이러면서 얘가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또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때 이제 우울식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도 해소가 안 돼서 이제 저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해소가 안 돼서 이제 그랬던 건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이랑 딸의 마음을 공감을 이제
할수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저하고 이제 딸이, 저도 딸을 너무 모르고 그랬는지, 이렇게 잘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정말로 이제 공감을 하고 싶은데 어떤 포인트를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계시네요. 따님하고 서로, 그러니까 따님을 어떻게 하면 잘 공감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따님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대화도 좀잘 되고, 서로 소통도 좀잘 되고, 좀 마음이 통하고, 이럴 수 있을까?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이제 매번 안 통하는 거는 안 같은데, 이제 아직까지, 예, 지난번에 그 선생님, 그 교수님이랑 이제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아, 아직도 이제 그, 더 털어내야 될 게, 그, 뭐, 교수님 말씀대로 쭉쭉 짜줘야 될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예, 도움을 받고 그러네요. 싶습니다. 네. 따님은 어머님께 어떤 불만을 예? 이야기합니까? 따님이, 아니, 그러니까 예. 어머님께서 내가 딸한테 지금 네. 앞으로 좀더 잘해줘야 될 텐데, 뭔가 네. 아직까지는 내 딸아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제 유튜브도 보시고 여러 가지 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싶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방법을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네. 궁금한 거는, 이럴 때 따님이 계속 엄마를 보면 빵긋빵긋 웃고 엄마 좋아라고 이야기하고 등등 하면은 어머님께서 덜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뭔가 따님이 어머님께 뭔가 자꾸 불만을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최근에는 얘기를 이제 잘, 그러니까는 예전에 비해서보다는 이제 저에 대해서 저에게 좀 요구하는 것도 좀 있고 자기 어떤 의견도 좀 말하기도 했는데, 그 예전에 어떤 이제 그 자기를 그 예전에 자기한테 이제 대했던 거, 그러니까는 제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뭐 그 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저는 느끼지만, 이제 우리 딸은 그러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 그게 해소가 안 돼서, 근데 제가 최근에 또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교수님하고 상담하는 거 옆에서 들으면서 어떻게 또 해볼까 생각을 해보니, 이제 그제 나름대로 좀 생각은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상황을 어떻게 하면 또 빨리 만들어, 빨리라기보다는 또 어떤 상황을 좀 이거를 극복을 해 나갈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얘 이야기를 그냥 들어줘야 되고 그랬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따님이 뭐 어머니께 어떤 특별히 불만을 막 얘기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어머님 이야기 들어보자면 어머님께서 딸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금 지켜보기가 안타까워서, 내 딸아는 지금 한다고 하는데 내가 뭔가 부족한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러시는, 옆에서 지켜보기가 지금 안타까워서 어머님께서 뭔가를 상담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더 알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가요? 제 유튜브를 쭉 보셨다 하셨는데, 제 유튜브를 언제부터 보셨나요? 얘가 이렇게 발병해서 예, 6개월 전, 거의 한 3년째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네요. 아까 어머니께 처음 말씀하실 때, 처음에 4월 모의고사 때 애가 공황이 와서 시험지가 백지로 보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힘들었다 하셨는데,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가요? 아니요, 3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예, 4월 모의고사, 이제 4월 민간 모의고사 때, 예, 그랬네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예, 그 발병을 제가 이제 밖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표출이 되면서 제가, 예, 그랬네요. 알게 된 그때 4월 모의고사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때 처음으로 정신과에 입원을 거예요. 했었고, 입원했고,
예, 6월에 입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험은 잘 봐서 나중에 아니, 대학은 시험 잘본게 아니라, 이제 시험 때문에 얘가 그걸 그 수능은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수시로 그동안에 이제 쌓아온 걸로 이제 그 전공도 제가 아프면서 다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시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서 자기 성적, 원래 성적만큼 수능에서는 점수가 안 나와서 수시로 대학에 진학을 수능 자체 시장에를 못 들어갔어요. 했죠. 수능 그 자체로 못 공황 봤어요. 때문에. 공황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시험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아예 수능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수능을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올 내신으로만 이렇게 가는 데를 이제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도 따님이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때 쪽에서 내신이 좋았던가 봐요. 자기 내신으로만 갔는데도 지난번 상담할 때 따님 이야기가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갔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가요? 이제 근데 처음에는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가 그래요? 만약에 가고 싶은 건 아니, 자기가 좀 아쉬웠죠. 왜냐면 그동안 그 거의 뭐 거의 6년 동안 그렇게 그 하나를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놔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많이 억울해했어요. 억울해했는데, 학교를 지내다 보니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이제 잘 여기로 잘온것 같다 이러면서 많이 만족해 하면서 그렇게 좀 마음도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되게 억울해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그래, 자기가 이제 타협을 했네요. 지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자기가 다니는 대학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래, 지난번 선생님하고 만족하는 것 이야기할 때 보니까 대학교 3학년인데, 이제 서울에, 아마 서울인 데서 학교를 다닌 것 같은데, 아, 서울은 아니에요. 서울은 서울 지역은 아니고, 아니고, 그냥. 서울 지역은 아니고 서울 인근인가 보네요. 그래, 그, 자기가 방을 얻어서 있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따님을 봐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따님 얼핏 이야기가 자기는 사실 엄마 안 오고 혼자 있는 게 좋기는 더 좋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그러기 그점 관련해서 어머님 생각이나 마음은 어떠신가요? 어머님께서 보시기에 따님이 생활하는 게. 그냥 이제는 저도 그냥 맡기고는 싶어요. 맡기고 싶고, 근데 이제 힘들 때는 이제 뭐 걱정하지 말고 좀 연락을 줘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봐라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에 이제 좀 가서 살아보기도 했고, 한 2년 정도 살아보기도 했고, 1년 반 정도 이렇게 살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좀 맡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맡겨볼 만한가요? 자기 혼자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또 약도 잘 챙겨 먹고 다 잘하나요? 어떤가요? 할것 같아요. 못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변화가는 있어요. 기분 변화는 있어서, 올라가는 것보다 얘는 이제 내려올 때, 우울 시기 때좀 많이 힘들어해서, 이때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때 도움이,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좀 올라가서 보는 방향으로 하면서 한번 지내보자, 이렇게, 타협은 그렇게 봤거든요. 그랬네요. 우울 시기에는 옆에 가 계셔야 될것 같긴 하네요. 우울 시기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울 시기에는 옆에 가서 계셔주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우울 시기가 자꾸 지나치게 길어지고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네요. 지난번에 제가 따님한테 듣기로, 말씀하셔요. 근데 제가 볼때 이게 우울이 얘는 이제 주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우울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제
올라가는 거에서 크게 문제 있었던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없었고, 얘는 보면은 우울로 힘들어 많이 하는 편인데, 그 학교 생활을 해서 그런가, 약간 우울하다가도 한 3일 정도 지나면 또 올라오고, 또 이제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한 학기 이렇게 지내시는 것 같긴 해요. 예, 물론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남자친구의 도움도 많이 받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 그러면서도, 아마 힘들 때 장기간이 되거나 이러지는 지금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그럴 때 한번 딱 이제 휴학 한번 하나 1년 휴학할 때 이때 이제 하고 나서는 지금까지는 학교를 이제 그만둬야 될 만큼 아직은 지금까지는 한 2년 정도는 이제 1년 반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예. 1년 그래서 반까지. 제가 지난번에 따님한테 듣기로 따님이 스스로 조울증 2형이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가요? 네네네. 조울 어머니께서도 2형. 그렇게 알고 계시고. 조울증 예. 2형이면 이제 경조증이 오고 한 번씩,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온다, 우울기간이 온다는 것인데, 어머님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경조증 때문에 뭐 무슨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다. 라는 것이고, 본인도 그렇고 우울 시기가 힘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울도 뭐 크지 않은 것 같네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좋은 요소로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맞습니다. 비교적 괜찮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는 언제부터 사귀었나요? 지난 학기 때부터 사귀었어요. 3월, 지난 3월? 예. 3월부터. 지난 3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한 5, 6개월? 한 5개월쯤 한된것 5개월 같고요. 예. 정도? 지금 뭐 어떤 면에서는 둘이 사이가 한창 좋을 때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뭐 흔히 연애하면은 보통 한 2년 정도는 그냥 한탈 없이 그냥 가는, 그랬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싸움도 시작되고 뭐 등등 그렇다고 뭐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조울증의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한데, 연애 관계라든지 좋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는 잘 지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사람마다 좀 다른데, 연애 관계에서 상대방이 본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편안하게 못 놔두고 계속 들쑤셔 대는 사람이 있거든요. 계속 들쑤셔 대는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그때는 막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이제 경조증이나 조증이나가 떴다가 그 다음에 막 우울로 갔다가 이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좀 푸근하게 해주는 사람,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사귀게 되면 이 연애 관계가 좋을 때에는, 나중에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부부 사이가 좋을 때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요. 잘 지내는데 그 사이가 이제 틀어지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그 경조증이 오고 우울이 오고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잘 지내니까 다행인데, 지난번에 제가 따님하고 상담할 때 따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게 자기를 싫어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우울심의 특성인 것 같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울증이 오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이 문제가 생기니까, 우울 시기에 딱 들어갈 때 본인이 스스로 그걸 알아차리고 절대로 자기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이런 말을 많이 잘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을 제가 했었거든요. 예, 그거 그 이제 제가 예, 말씀하셔요. 그 부분 나오니까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저랑 잘 지낼 때는 또 엄청 잘 지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우울로 이제 잠깐 잠깐 그 이제
1학기 때도 잠깐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도 이제 잘 올라오고 이러면서 학교 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럴 때도 저희한테 뭐 특별히 원망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최근에 그 교수님하고 상담할 때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예전에 그게 이제 다시 떠오르면서 이제 그어뭐 이렇게 어그 힘들어 하길래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해소가 안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우울 시기에 더 많이 나오는 현상인가, 이것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아, 우울식에 더 이러거든요. 많이 나오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하고 지낼 때, 엄마가 자기한테 잘해줬던 시절도 있고, 잘해준 것도 많고, 자기를 힘들게 해준 것도 많을 텐데, 우리가, 내가 잘 지내는 시기에는, 엄마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거는 생각이 거의 안 나거든요. 나한테 잘해줬던 생각만 많이 나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사이도 좋고, 엄마한테 늘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고,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우울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좋았던 생각, 잘해줬던 생각은 잘안 나고, 부정적인 생각들, 자기가 힘들어, 자기를 힘들게 했던 것, 자기가 화났던 거, 이런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기억이 그렇게 편향되는 거죠. 기억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안 좋았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따님이 이야기할 때 엄마한테 좀 서운해했던 이야기가 어떤 거였죠? 엄마가 어떻게 대했던 거를 서운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그 시험 수학 문제 2개 틀려서 제가 혼을 내서 이제 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이거는 제가 그 애가 그 병원에서 쓴글 중에 그게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저는 아이를 조금이라도 좀 빨리 보려고 일을 끝나자마자 부지런히 집에 온다고 왔는데, 우리 딸은 엄마의 현관 문 소리가 너무너무 두려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야, 그동안 그러면은 지금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랬다 이러면 이게 근 10년인데 그동안 어떻게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았니? 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애가 워낙 잘해서 뭐 나가면은 뭐다 잘하긴 했었어서, 그래서 그 영어 말하기 대회 때 아마 제가 무슨 대본을 갖고 왔는데, 제가 못마땅하다고 그 친구 앞에서 이렇게 뭐 소리 지르면서, 전화상에서 소리 질렀다 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예전부터도 좀 얘기를 제게 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이게 불만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 뭐 이런 것들, 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많이 이제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얘한테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구나, 저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했었는데, 그랬었습니다. 처음으로 애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걸 어머니께서 아신 게 처음 아신 게 언제예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그 병원에서 그 이제 일기를 얘가 매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기를 보고 제가 알았어요. 그러네요. 그때 처음 그 일기 보셨을 때 어머님의 심정이 어떠셨어요? 좀 자세하게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그때 심정은 제가 너무 그냥, 아니, 어떻게 나를 두려워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었죠, 저는. 전혀, 오히려 얘 오빠가 있는데 오빠한테 혼을 내면 혼을 냈고, 얘한테는 뭐 혼낸 게 거의 뭐지 키우면서 열 손가락이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많이 힘들었는지, 오빠한테 혼내는 걸 얘가 다 받은 건지, 저는 그냥 너무 좀 당황스러웠죠. 얘가 나를 이렇게 두려운 존재로 느끼다니,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아득해지더라고요, 솔직히. 하여튼. 어머님께서 오빠는 많이 혼내셨어요? 네, 오빠는 많이 때리기도 혼냈어요. 제가 미안. 하셨어요? 때리기도 아니요, 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고, 그냥 말로
이제 말로. 그런데 이제 오빠는 얘게 그렇게 혼내면 얘 공부하라고 혼내죠. 이렇게 혼나면 이제 애가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봐서 그냥 좀 쇼하듯이 좀 하기도 하고 뭐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얘 특성이 얘랑 나랑 기질이 달라서 그런지 그 오빠는 전혀 그게 욕으로 안 닿고 오빠한테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저를 아주 그냥 두려운 대상으로 이렇게 있어서 아 얘를 그렇죠. 제가 색깔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답함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얘를 알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예. 오빠를 혼을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죠. 정작 혼난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옆에서 그걸 지켜본 동생이, 따님이 더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 더 컸다. 이런 거네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어릴 때, 형제 간에 이렇게 혼날 때, 옆에서 지켜보는 애들이 바짝 더 긴장하고 겁을 먹고 이러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혼나지 않으려고 알아서 자기는 잘하고 하니까 자기는 혼이 안 나는데, 그래도 늘 갖다가 맞아요. 혼이 날까봐 조심하고 겁을 내고, 그랬던 것 엄마 같아요. 조금만 표정이 바뀌어도 겁을 먹고 자기가 알아서 막 잘하고, 이런 게 있을 수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진짜 제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전혀 그거를 눈치 못 챘던 제가 뭐 지금 뭐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은 없지만 어쨌든 많이 제 그러셨네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때 왜 그랬을까 싶죠. 그래서 좀 지나간 일이니까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알고 그러지는 않았던 거고, 좀 어머님 말씀대로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런데 딸하나 애잘 키운다고 열심히 키웠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거 모르고 무심코 지나갔던 거죠. 그래, 고3 때 지가 이제 따님이 병원에서 그쓴 일기를 보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아, 얘가 나를 무섭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애한테 두려운 존재였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어머니께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어머니께서 따님에게 이거를 다루셨어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몰라서 이제 엄마도 그때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몰라서 이제 내 마음 몰랐다. 너를 정말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한두개 정도 얘가 얘기했을 때 두세 개 정도 얘가 저한테 한 7개 정도인가가 이제 불만스러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건한 두세 개 정도 이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 이제 진짜 뭐 진짜 땅을 치면 후회한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침마다 애가 모닝커피 마시러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제삶 얘기도 그냥 하게 되고 자기 그래서 그런 마음도 얘기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조금씩 얘가 좀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의견도 얘기하고 엄마가 말하면 이제 뭐 자기 예전에 비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자기 의견도 좀 이야기할 수 있게끔 저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했다고 제가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교수님하고 상담하는 내용 보니까 아직도 이게 그게 응어리로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셨네요. 이제 어머님 생각에는 며칠 전에, 그러니까 따님이 저하고 상담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는 어머니께서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많이 풀렸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계셨던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마음에 남아있구나 싶어서 어머니께서 또 다시 조금 긴장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긴장도 하고 조금 좀 허탈해지기도 하고 잠깐 동안은 사실 조금 솔직히 말하면 좀 허탈한 기분도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 뭐 여기서 제가 이제 딸한테
여기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톡을 좀 넣으면서 다시 좀 시작을 해보려고. 또 그러면 과연 언어, 어떻게 결을 좀 맞추면서 가야 될까? 생각에, 예, 상담도 좀, 예, 다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네. 긴장하고 허탈하고 살짝 배신감도 드셨을 수 있겠는데요. 내 딸은 지한테 잘해준다고 해줬는데 아직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냥 그런 봉하고 있나. 솔직한 심정이에요. 네. 솔직한 심정은 또 그런 심정 없다고는 말 못하겠고, 예, 그러네요. 그랬었습니다. 예. 이야기 중에 보니까 아침마다 따님이 모닝커피 마시러 가는 걸 좋아해서 했는데 어머님이 아침마다 따님하고 같이 커피숍에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 이야기. 예, 이제 지금은 뭐 시간이 좀안 돼서 안 되는데, 그때는 좀 저도 좀 이제 일을 그만두고 그냥 좀 집중적으로 이게 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고 싶은 대로 좀 움직였었거든요. 딸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그래서 예, 지금은 매번 갈 수는 없어서 안 가고 한 1년 급여에 반 정도? 1년 반 예. 정도는 이야기를 예. 많이 나누셨네요. 네네, 그랬다고 제가 생각은 그럼 잘하셨네요. 합니다만. 잘하셨어요. 일을 그만두고라고 하셨는데 따님 때문에 어머님 일을 그만두신 건가요? 예예, 급하게, 예, 제가 일을 하다가 일을 좀 그만두고, 한 그러셨군요. 1년 반 정도, 일을 하더라도 제가 그 오후에만 일을 하고, 오전에만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일을 줄였어요. 완전히 그러셨네요. 끊을 때도 있긴 있었지만, 예, 아픔에도 오전, 지금은 오후 다시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도 이제 일은 완전히, 일은, 하시나요? 파트타임 하시나요? 예, 파트타임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체로 이렇게 가는 일들이 이제 주로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얼핏 듣기로 방과 후 교사인가? 어떤 활동 하시는 걸로. 예, 그런 방과 후도 하고 뭐 유치원 일도 하고 어린이집 일도 하고, 예, 이제 과가 제가 여학일과 나오다 보니까, 예, 그쪽으로 그렇겠네요. 일거리가, 예, 좀 있어서 그런 그런 부분에서는, 쪽으로 하셨네요. 그 일을 아무튼 예. 많이 줄였다. 그 이야기네요. 어떤가요? 지금 그 네. 일을 줄인 거에 대해서는 어머님께서 뭐 후회를 하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아, 예, 제가 일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얘를 못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내가 왜 이렇게 먹고 살기만, 뭐, 아득바득 왜 그러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러지 말고, 돈에 박버리지 말고, 좀 아이랑 호흡하면서 좀 살고 싶다, 저도 좀 호흡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서, 이제 좀 여유롭게 좀 일을 아예 안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좀 여유롭게 좀 하는 거라서 좀 좋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아이랑 그 무렵에 한 1년 반 정도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 보니까 그 전에 어머니께서 알고 지냈던 아이하고, 뭐좀 아이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걸 어머니께서 알게 되신 건가요? 어떤가요? 저는 얘를 다 알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알고 있었던 게 전혀 알고 있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 그래요? 정말 나랑, 예, 많이 다르구나. 저는 저랑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얘보다는 아들이 더 비슷한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나랑 많이 다르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네. 지금도 내가 얘를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예, 그래서 내 정말 너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얘기를 좀 해라,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저는 좀 그런 그럼요. 식으로 말을, 그럼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게또 부담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어느 한편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너를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따님도 좀 당황스럽겠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거고. 그런데 추상적으로 그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기보다는 곳대곳대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얘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도저히 이해를 잘 못하겠네.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거를 탁탁 말씀을 하셔야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러니까 최근에 혹시 정말 너를 모르겠다. 이런 기분이 최근에 혹시 드셨던 게 언젠가요? 최근에 그 상담할 때그 이제 또 그렇게 불쑥 얘기를 해서 또 뭐지? 이렇게 좀 했었었고, 사실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딸한테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요구를 또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닌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그냥 추상적으로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부쩍 들긴 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제일 좋기로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서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는데, 우리가 뭔가 찜찜한데 뭔가 이거 괜히 이야기하면 불편해할까 싶어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그걸 두고 대화를 나눠도 서로 자세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의문점이 있거나 뭔가 좀 궁금하거나 할 때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물어보시는 게 좋은 그러니까 그때는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물어야 될지 이렇게 몰라버려서 넘어갔는데, 그렇죠. 아, 그때 물어봤어야 됐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는 다시 이렇게 소환을 해서 그때 그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이쪽 문제를 지니고 있는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가족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기록을 많이 하십사 하거든요. 기록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안 해도 돼요. 그냥 뭐 끄적끄적 우리가 메모식으로 또는 낙서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늘 뭔가를 많이 이렇게 적는 습관을 지니다가 보면은 뭐가 좀 당황스럽거나 좀 답답하거나 할때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끄적끄적하게 되잖아요. 그래 해두면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도 그걸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에 그 자료가 되고 또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자기가 메모해놨던 걸 이렇게 다시 살펴보다가 보면은 아, 내가 이런 데 어려움을 좀 지니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록을 많이 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은 내가 괜히 이거 물어봐서 기분 나쁘게 만들까? 이렇게 해서 기분을 안 나쁘게 만들라고. 그런데 우리가 잘 지낸다라고 하는 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늘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서로 사이좋게 웃고 지내는 게잘 지내는 게 아니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속상해서 뭐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도 또 문제가 생기면 서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그걸 풀고 넘어가고, 이런 게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빠할까봐 겁이 나서 뭐 궁금하거나 한데 못 물어보고 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면 나중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달래주고 하면 되거든요. 풀어주면 되니까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리 지르고 이런 게 별거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겁이 나서 조심스러워 하시거나 하지 마십사.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저희 그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농담을 농으로 잘안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좀 아들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농담을 하면 그냥 농담을 탁 받으면서 그냥 소위 말해서 이렇게 티키타카 이런 것들이 좀 되는데, 이제
딸한테는 농담으로 하면은 좀 정색을 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그런 반응들이 좀올 때가 있어서 얘랑 또 다른가 이런 생각만 들긴 할 때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한테 그런 그 얘가 퍼뜩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달라서 이게 평상시에 좀 농담을 자연스럽게 잘 받아 넘기는 사람들도 있고, 농담도 조금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진솔해서 그런가 아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면은 아 이런 의도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얘기는 해요. 이렇게 이제 수긍은 또 하긴 하는데 그 전에 수긍하기 전에 미리 이제 빈정이 상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딸 같은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혹시 교수님 이게 이제 저하고 딸의 어떤 뭐 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차이로 인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병에 의해서 오는 건지 이것도 사실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병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병과 병이 아닌 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아져서 뭔가 자꾸 일을 벌린다든지 뭐에 엉뚱한 행동을 한다거나 하여튼 에너지가 많아 올라가거나 기분이 올라가거나 거기에다 또 이런 시기가 되면 충동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뭔가를 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조울증 시기나 경조증 시기의 문제고 또 그때도 1형하고 2형이 조금 다른데 2형은 에너지가 올라가거나 기분이 확 업돼도 사고가 붕괴되는 거는 별로 없는데 사고는 논리적인 1형 같은 경우에는 사고에도 문제가 생겨서 막 엉뚱한 그런 논리가 안 되는 말들을 한다거나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죠. 그게 이제 병이고 또 우울증 시기에는 꼼짝도 안 하고 있는다든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고 비하한다든지 주변 사람들을 비난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병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증 양상, 우울 양상에 그런 건 병이고 지금 이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뭐 농담을 잘못 받아들인다. 그거 아닌 말에 자꾸 화를 낸다. 뭐 이런 건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성격 특성 같은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조금 우리가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좀, 뭐라 그러나, 화목, 제가 하는 이야기로는 우리 당사자들이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이런 게 강하다. 또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욕구들이 잘못 침해되거나 건드려질 때, 또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데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할 때, 그때 발끈하게 되는 게 있겠죠. 그런 거는 그렇구나. 병 자체는 아니에요. 병 자체는 아니고 어떤 성격 특성이 때문에 이제 가족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대인 관계에서도 이런 성격 특성 때문에 남들 같으면 문제가 안될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벌어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병 자체는 아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가 보면은 자기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뭔가 무리한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거나 하면 그게 이제 병이죠. 또는 다운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 느껴서 다운돼서 방문 걸어 잠그고 틀어 박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병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병은 아니고 아무튼 어머님 말씀에 들어보면은 아무튼 따님이 옛날에 따님을 어릴 때 키울 때는 어머님께서 느낄 때 나하고 참 비슷한 것 같다라고 느끼고 별로 큰 걱정 안 하고 그냥 막대했었는데 나중에 막대하다기보다는 제가 얘한테는 알아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공부할 것도 없었고 그랬다고 편안하게 생각해요. 대했는데 별 걱정 없고 별로 뭐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대하면 됐었는데 지금
고3 때 돼서 발병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쓴 일기를 보고 어머니가 깜짝 놀래서, 이제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1년 반 동안 매일처럼 뭐 하루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옛날엔 내가 딸을 잘한다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다. 얘가 나랑 참 지금 많이 다르구나. 아, 잘 모르겠다. 이제 이 마음이 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 어머니께서 따님 일기 짱 맞다는 이야기를 따님한테 하셨나요? 아니, 딸이 이제 보라고 했어요. 아, 그래서 딸이 보라고 해서 보여줘서 보셨구나.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엄마가 자기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네요. 그렇게 따님 애들이 자기가 쓴 글이라든지 일기장이라든지 이런 거 엄마한테 보라고 보여주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소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기 속마음을 엄마한테 표현을 하고 엄마하고 서로 전에보다 더 가까워졌으면, 엄마가 나를 더잘 이해를 해줬으면, 엄마하고 더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때 좋은 일이에요. 네, 그거는 좋은 일이고. 잘 네. 지내보고 싶은 마음은 그렇죠.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다루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어머니께서 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따님이 기억나는 것 자기가 한 7개 정도를 이야기를 하던데, 어머니께서는 그 중에 기억나는 게한 두세 개더라. 딴 거는 전혀 나는 깜깜,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겠는데, 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자기가 속상했다, 힘들었다 이야기하더라. 그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래 한 두세 개 정도 생각나는 이야기들, 그건 그때 어머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랬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진짜 땅을 치고 후회스럽다.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뉘우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는 진정으로 제가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 정말 사과를 하셨네요. 지금도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네 이번엔 진짜 보니까 그 부분에 그 대해서는 부분에 이야기,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맞아. 얘기 안 했어요. 어떤 이야기죠? 이번에 그 어머니께서, 교수님 어떤 어떤 이야기죠? 이야기야?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따님이 때, 지금 옆에 있는 건가요? 있는데 좀 옆에 자고 있어요? 있어서, 아, 옆에 자고 있어요? 옆에 자고 있어요. 저는 내려와서, 어머니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웃으시길래 왜 웃으시는지 맥락을 잘 모르겠어서 왜 웃으셨어요? 아까? 왜 웃었지, 그럼? 지금 웃은 게 아니었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이거예요? 이거 얘기할 때 웃었나? 그래서 선생님, 저 특별히 웃은 거 아닌데.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만약에 제가 기억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다 했죠. 다또뭐 만약에 돌아가면 정말 그렇게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셨네요. 그리고 어머니께 기억나지 않는 이야기를 지가 하던 거는 어떤 이야기도 있었나요? 이제 수학 문제 2개 틀렸다고 제가 뭐라 했나? 그러셨구나. 그런 것들? 물론 이제 공부, 제가 뭐 생각해 공부에 많이 좀 강조를 했나 봐요, 제가. 이제 그러셨네요. 아들한테는 좀 제가 느끼게 많이 강조를 한것 같은데, 이제 뭐 얘도 뭐 그걸 보면서 많이 압박을 느꼈는지 아니면은 뭐 알게 모르게 어떤 이제 제 눈빛에서 뭐 그런 거를 느꼈는지 뭐
그래, 그쪽에서 수학 문제 끝났고요. 두개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께서 어떤 식으로 나중에 이거를 반응을 하셨나요? 기억이 안 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구나, 마음 상했구나, 미안하다는 이 정도는 한것 같거든요, 제가. 네. 그러네요. 어머님께서 어찌됐건 제가 볼때 어머님께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시는 거는 매우 좋은 거죠. 사과하셔야 돼요.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하나 붙이자면, 우리가 흔히 이런 옛날 지나간 이야기를 지가 꺼내면 내가 당황스럽고, 등등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게 사과하는 데만 초점을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과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지가 서운한 이야기를 할때 제일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봐라 라고 자꾸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걸 하셔야 돼요.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봐라 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뭐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을 그때 느낌을 얘기를 해봐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죠. 내용도 나와야 되고 감정도 나와야 되는데, 자세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날이 언제였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날의 그 사건이 시각적으로 내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야 돼요. 지 자신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장면이 머리에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날 자기가 학교에 갔다 와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엄마는 어디 있었고 나는 어디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은 그냥 일단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봐라,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해 봐라, 자세히 이야기해 봐라 하면 지가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물어줄 때에는, 그날이 언제였느냐, 날짜, 그날 그 장면, 그 장면에 대해서 한번, 그때 니는 어디 어떻게 하고 있었고 나는 어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그 장면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 주셔야 되고, 그때 오갔던 대화의 내용이었던 건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봐라 라고 해서, 장면에, 그러니까 그때의 날짜와 장소, 그 다음에 장면, 그리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해줘야 돼요. 질문을 해줘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때 엄마 표정이 어땠니? 엄마 목소리가 나한테는 어떻게 들렸었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게 되면은, 지가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의 장면들이 지 기억에 떠오르거든요. 기억에 떠오르면, 그 장면들이나 대화의 내용이 기억에 떠오르면 그거에 묻어있는 감정이 같이 올라와요. 화가 났으면 화가 난 목소리가 같이 막 화가 난 목소리로 막 이야기하게 되고, 서운하면 서운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이 감정이 같이 묻어나와요. 이게 제대로 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감정이 묻어나오면, 그럼 자기가 감정이 올라오면 한참 동안 막 그거 가지고 엄마한테 막 서운하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를 수도 있고, 때로는 울 수도 있고, 그렇겠죠. 내버려 두고, 우리가 울 때에 잘 하셔야 되는 게, 울 때에 절대로 달래지 마라 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울면은 애가 막 울기 시작하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울 때는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충분히 울수 있게 허용해 줘야 돼요. 실컷 울고 자기가 다 울고 나면은 한숨을 쉰다거나 휴지를 찾아서 코를 푼다거나 등등하거든요. 그때 돼서 편안해진 느낌이 날 때, 그때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그때 위로해 주셔야 돼요. 울 때는 가만 내버려 둬야 되고요. 같은 원리가 화나서 막 소리 지를 때에도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실컷 화내게. 그러니까 울 때에도 실컷 울수 있게, 화낼 때에도 실컷 화내게 내버려 둬야 되고, 지나고 나면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속상했구나. 그래, 울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니? 그때 일 이야기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니? 이제 이렇게 물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이게 뭐냐면 저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애들한테 이런 가슴에 못이 박혀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못 박힌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하나의 기억들이 못 박혀 있는 것처럼 박혔는데 요거 빼줘야지 돼요. 이거를 뭉뚱그려서 퉁쳐서 엄마가 다 지나간 일다 미안하다. 엄마 용서해라.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퉁친다고 퉁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개한 개의 기억을 자세하게 들어줄 때, 그거하고 관련된 감정이 올게 표현이 될 때, 그때 이게 못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칫하면 그 이야기 제발 그만해라. 지나가는 이야기 아니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몇 번을 사과했나. 수십 번 더 사과했다. 네 지금 이 이야기 지금 수십 번째 하고 있다. 수백 번째 하고 있다. 제발 그만 이야기라.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십 번, 수백 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못이 안 빠졌다는 거예요. 못이 빠지면 그 이야기는 두번 다시 안 해요. 본인한테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그리고 지금 수학 문제 두개 틀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자기가 이게 못이 빠지고 나면은 나중에 부모가 너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 하면, 내가 옛날에 그랬었나? 그런 이야기 했었나? 아, 그러고 보니까 맞아. 내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이게 생각이 안 나요. 못이 빠지면. 못이 빠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충분히 이야기할 만큼 이야기하고, 자기 안에 걸 쏟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그렇게 돼서 이 감정이, 딱 맺혀있던 감정이 풀려서 지나가고 나면 그 이야기는 두번 다시 안 해요. 그러니까 따님이 만약에 반복해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 아직까지 따님이 거기 맺혀서 그런 거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에 나오면 어떻게 마음먹으셔야 되느냐 하면 좋다. 내가 저거 잘 들어서 정말 들을 수 있다. 최대한 자세히 들어서 저거 못을 내가 뿌리를 뽑아줘야 되겠다. 지 이야기하고 싶은 만큼 실컷 이야기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 입을 닫게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되고 더 자세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뭐든지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다 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따님이 그때 기억나는 거한 7개 정도를 이야기하더라 했는데 요거는 그날 기억나는 거한 7개 정도 이야기한 거고 실제로는 따님 안에는 엄마한테 서운했던 이야기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있어요. 적어도 3, 40개. 더 자세히 이야기 듣다 보면 그 이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시작한 옛날 이야기하든 지나간 이야기를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자세하게 충분히 충분히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다 들어주고 난 뒤에 지를 위로해 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고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충분히 다 듣지 않고 성급하게 사과만 자꾸 하시면 그거는 자칫하면 그만 이야기해라. 나그 이야기 안 듣고 싶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야기 쭉 들어보면 어머님께서는 따님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제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서도 많이 공부를 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후로도, 제가 볼때 이후로도 이렇게 따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커피숍에 아침마다 가셨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따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좀 있나요? 어떤가요? 오늘 아침도 가긴 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일 가면서 있었고, 근데 이제, 이제는 이제,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그 살아가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예전 얘기가 아니라 이제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냥 있었던 일들 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네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지가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기가 처한 곤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등등할 텐데, 이제 부모님들이 자칫하면 어떤 마음이 자꾸 발동이 되느냐면, 내가 딸을 대신해서, 애를 대신해서 문제를 대신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이런 게 발동을 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하고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라든지, 또는 뭐 학교에서 뭐가 잘안 돼서 뭐 어떻다라든지 할 때, 부모님께서 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뭐라고 부탁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든지.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딸 몰래 친구한테 막 연락해서, 내가 누구 엄마인데 네한테 부탁할게.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우리 애는 많이 싫은 것 같으니까 네가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막 연락하고 하시는 부모님이 가끔 계셔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대신 해결해 주려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해결에다가 초점을 두시고 대화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마음을 잘 받아주는,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데에서 멈추셔야 돼요.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냥 해결책 같으면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하는 데에서 딱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지가 그래서 내 의견을 뭐 받아들여서 지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 의견은 그냥 귀뜸으로 듣고 지는 지식으로 하든지, 그거는 지 몫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특히나 제일 안 좋은 거는 반드시 피하셔야 되는 건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이건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이건 피하셔야 되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냥 그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데에만 초점을 두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힘들어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위로해 주고, 네가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네가 많이 걱정이 되는 거구나, 네가 어떻구나, 이렇게 부모님 그 마음만 잘 받아주면 나머지는 사실은 지가 알아서 잘해가요. 요렇게 할때 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얘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이제 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잘 들어주고 여기에서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받아주고 이런 데서 그러면은 그때도 그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좀 얘기를 자세히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 그럼요. 잘 들어준다는 것은 내 머리에, 그 장면이 내 머리에 떠오를 정도가 돼야 잘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잘, 지금 이야기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랬구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뭐 어떤 감정이 어땠는지 그러면 그렇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만 이것도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건가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그럼 아니요. 네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도 좋은 질문이죠. 그렇습니까? 그럼요. 하여튼 자세히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방금 질문해 주신 것도 그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잘 들어준다, 잘 받아준다는 게 자세히, 에이, 그 상황이 내 머리에 떠오를 정도로까지 들어주는 게잘 들어주는 거냐, 그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 상황이 내 머리에 떠오를 정도가 되면 잘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방금 드린 게, 대신 해결해 주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잘 들어주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이야기. 그다음 또 하나가, 이게 따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울식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딱 보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괜찮아, 아니야,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자주 계속 끊임없이 그 말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자기를 방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 잘안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고 비하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스스로가 그거를 못할 때에는 옆에서 부모님이나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요. 괜찮아. 아니야. 모든 문제들이 지가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자기를 못난이라고 구박하는 말들을 할 때, 아니야. 넌 그런 애가 아니야. 넌 이런 좋은 점이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괜찮아. 아니야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 오늘 상담을 시작하실 때에 어머님께서 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공감을 좀잘 해줄 수 있을지 물으셨는데. 그래, 어떻게 오늘 상담에서 그게 답이 조금 되었나요? 어떤가요?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잘 듣는다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을 했었는데, 교수님 그 장면을 날짜부터 시작해서 내용, 대화, 장소, 표정,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면서 그 장면들을 떠올려야 될 만큼 듣는 게 자세히 잘 듣는 거다. 이 말에서 제가, 많이 이제 또, 이제 방향이 또 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상담은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싶거든요. 마무리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오늘 상담을 하기 전에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비교를 하자면 어떠신가요? 제일 처음에는 그게 좀 답답했어요. 과연 어떤 게 공감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제가 얘한테 이렇게 묻는 게 과연 맞는 말인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이러면서 이제 좀 여러 번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이 말을 진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때좀 얘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또, 이제, 문제 물어보는 데서 이제 좀 용기를 가지고 더 물어볼 수 있게끔, 그런, 힘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셨네요. 그래, 혹시 어머니께서 저하고 다음에 한번더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저하고 상담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냥 이거의 연장선으로 제가 이렇게 좀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시네요. 대화를, 공감 내용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적어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이거를 좀 여쭤보고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싶습니다. 시작해서 어떤 상황에서 좀 당황스러웠던 상황이 있었다. 잘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그 상황들을 자꾸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저하고 상담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구체적인 그 기록을 하신 거를 저한테 미리 카톡으로 보내주시든지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면 지금 오늘 상담했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상담을 할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상담을 더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족분들도 그렇고 우리 당사자분들도 자기 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래서 그 기록에 있는 걸 바탕으로 상담을 하는 게 상담을 더 잘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당사자들이 경우에 보면 흔히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인관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당사자들한테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국어 과외가 있고 수학 과외가 있고 영어 과외가 있듯이 대인관계도 과외가 있다. 그 대인관계 과외가 우리 상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대인관계 과외다.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한테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우리 부모 자녀 관계 개선. 부모님하고 내가 좀더잘 지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도대체 잘 지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때 상담이 그 과외다 하는 거죠. 부모 자녀 관계를 더잘할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 과외입니다. 이야기고. 이걸 과외라고 제가 비유한다면
그 재료가 되는 게, 공부의 재료가 되는 게 방금 어머님 말씀하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들, 상황들,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기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은 상담이고, 그렇게 해나가면은 반드시 부모자녀 관계가 전에보다 더 좋아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당사자들도 대인 관계가 전에보다 더 좋아지게 되어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담은 이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